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가 김승훈이에요. 이제 2019년 1월 7일에 한국 시각으로 1월 7일에 그 펌프 잇 업 20주년 기념 버전이죠. 펌프 잇 업 20. 펌프 잇 업 20가 그 이제 정식으로 전 세계에 그 출시가 돼요. 출시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월요일에 그새 버전 나오자마자 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막 방송 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진짜 각종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난리가 있을 건데, 당연히 저도 아마 그날 첫날에 아마 촬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그 이번에 펌프 잇 업 20에 실려 있는 모든 곡들을 제가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 삭제되는 곡들은 삭제되는 곡들이지만 새롭게 생기는 곡들이 새 버전 있잖아요. 새 버전에서 새롭게 생기는 곡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 버전에 있다가 삭제됐다가 부활한 곡들이 있어요. 부활한 곡들은 일단은 제가 우선 촬영 순위에서 좀 뒤로 뺄게요. 그 부활한 9곡은 좀 뒤로 빼고 그리고 그 기존 스텝 중에서 약간 그런 그 일부 패턴이 조정된 스텝들 그것도 조금 나중으로 뺄게요. 나중으로 빼고 그리고 신곡들 중에서도 해금이 필요한 스텝은 제가 월요일에 바로 촬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 펌프 잇 업 20의 해금 시스템이 예전처럼 그냥 특정 스텝을 일정 조건으로 클리어 하자마자 바로 해금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뿜뿜 싱글 15뭐 이런 스텝들은 그 그냥 뿜뿜 싱글 13을 A 이상으로 클리어 하면 그냥 그 코인 끝날 때 해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패턴들이 있지만 일정치의 경험치를 쌓아서 일정 레벨에 도달을 해야지 열리는 스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정 레벨에 도달을 해야지 열리는 곡이 있어요. 그 봉인된 곡들 중에서 그런 열리는 곡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1월 7일에 모든 곡을 한 번에 다 플레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번 주말에 굉장히 바쁠 예정인 것이 그 제가 특히 K-pop 곡들이 그런데 그 가사 붙인다고 아직 제가 편집을 못한 그 촬영 동영상들이 있어요. 막 넓게는 2017년 겨울에 찍었던 것부터 지금 동영상이 제가 계속 밀려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든 그 뭐냐 계속 그 편집들을 좀 해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바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는 굉장히 바쁘고 그 이제 이번 주말 동안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동안 계속 바빠서 늦어도 월요일 낮까지는 그 작업들을 제가 다 끝내야 돼요. 왜냐면 새 버전이 나오기 전에 그건 다 끝내야지 이게 맞는 거죠. 하여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번 좀더 늦어질 수 있긴 한데 이번 월요일까지는 제가 그 기존에 촬영했던 프라임 2 버전의 제 촬영 동영상들을 일단은 뭐라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펌프 잇 업20새 버전의 스텝들은 아마 이제 제가 월요일 밤에 촬영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 시간쯤이면 아마 이제 좀 다른 지역에서 온그 유저들이 좀 이제 차 끊길 때쯤엔 집에 갈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시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지플렉스는 저는 차가 끊겨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렇고 차가 끊겨도 상관이 없을 지역이고 아마 그래서 제가 잘하면 월요일 밤에는 제가 방송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방송을 월요일 밤 화요일 새벽에는 방송을 하루 쉬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날 그아 문제는 아시안컵 일정이 잡혀 있죠?
아시안컵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시안컵 일정 좀 다시 좀 점검을 해볼까요? 아시안컵 일정을 좀그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AFC 아시안컵. 이거 중계 BJ 라인업은 뭐 나한테는 이런 거 알림도 없죠. 하긴 뭐 나는 뭐 야구 쪽 메이저리그 BJ니까 그뭐 감스트님, 이스타님, 뭐 은빈님, 릴카님, 서영욱에서 응? 김병지에서 응? 이상윤에서 그리고 이강에서 하여간 이 8명 어쨌든 됐고 아시안컵 중계가 대한민국 경기가 헐 나 월요일에 촬영 못하겠네요. 내가 월요일 밤에 방송을 쉬고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야 대한민국하고 필리핀의 그 아시안컵 1차전이 월요일 22시 30분이에요. 나 그날 펌필업 20 촬영 못하겠다. 야 아시안컵 일정이 이렇게 되냐. 야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펌필업 20 촬영은 빨라도 당장은 제가 촬영을 못할 것 같네요. 아시안컵이 껴있으니까. 아시안컵이 껴있어서 촬영을 못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월요일 낮에 하드가 교체가 된다. 월요일 낮에 하드가 교체가 되면 나는 그러면 월요일 낮에 잠깐 뛰고 월요일 낮에 짧고 굵게 뛰고 근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요. 예, 차라리 그냥 그 다른 요일 낮에 갔다 올게요. 다른 요일 낮에 촬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이 아시안컵 적어도 대한민국 경기 일정하고는 좀 안 겹치게 좀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 나 이거 아시안컵 일정 확인 안 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방송 공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어차피 저 방송국 공지도 이따가 써야 되거든요. 방송국 공지도 좀 이따가 써야 돼가지고 그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그 방송 컨텐츠 이런 거랑 공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녹화 끝나고 아마 공지 쓸 것 같은데 그 일단은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월 7일 월요일에 그 뭐냐 바로 그 펌프 새 동영상 촬영은 아마 그 못할 것 같다는 슬프네요. 네 하여간 그러면 일단은 이번 새 버전 출시는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대신에 저는 장점이 있죠. 그 다른 사람들이 분명 그날 유튜브로 방송을 켤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전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그런 그 패턴 막 까다로운 패턴 막 하는 그 읽는 시간 그런 걸 좀 저는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일단은 아마 아시안컵 일정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패턴들이 스텝 그 펌프 스텝 패턴들이 그 항상
그렇게 빨리 이번 첫 번째 1.0, 1.0, 1.01 한 그 패치까지는 제가 빨리빨리 올리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이제 공지 영상 녹음을 녹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유튜브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제가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채널이에요. 아마 올해 중에는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제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에는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는 뭐 기존 방식처럼 제가 글을 써서 올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동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